경기도가 공정한 건설 환경 만들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 노동자들이 직접 출퇴근 내역을 등록해 근로일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제를 도입하기로 한 건데요. 이를 통해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임금체불 문제를 뿌리 뽑겠다는 방침입니다. 복선 전철 공사가 한창인 건설 현장. 90명의 일용직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데 출퇴근 기록은 수기로 합니다. 장부를 조작해 근무 시간을 늘리거나 반대로 줄일 수도 있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뭐 10사람이 필요한데 실질적으로는 5사람밖에 안 나오고 장부상으로는 뭐 수기로 표현을 했을 때 10사람이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 그때 현장에 있지 않은 이상 그걸 모르거든요. 앞으로 경기 지역 관급 공사 건설 현장에 전자 카드제가 도입됩니다. 건설 노동자가 출퇴근할 때 카드를 단말기에 태그해 출퇴근 기록을 관리하는 방식. 정확한 출퇴근 기록을 통해 노무비 허위 청구나 임금체불 가능성이 낮아지고 퇴직금 성격인 퇴직공제부금 적립도 투명해집니다. 건설 현장의 외국인 불법 고용 차단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기도는 건설 근로자 공제회, 하나은행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도는 8월부터 도내 50억 원 이상 규모 건설 공사 중 도로와 하천, 철도 건축 등 4개 분야에서 시범 사업에 나설 계획. 앞으로 도와 산하기관에서 발주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그걸 뭐 규제하고 또 단속하고 하지만 쉽지가 않아서 이런 새로운 방법들 한 번씩 또 시도해 보는데 앞으로 잘 정착됐으면 좋겠고요. 건설 현장 전자 카드제 도입이 임금 체불과 불법 외국인 노동자 방지, 퇴직공제회 권익 보호 등 공정한 노동 환경을 만드는 발판이 될지 주목됩니다. 경기 CCTV 최창순입니다.